선생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강화도롱 수현장입니다. 선생님, 오늘은 8월에 결혼을 하게 된 송현진님의 사주를 알아보려고 가져왔어요. 네. 그래서 생년월일은 94년 5월 94년. 28일. 그럼 그 배우자분은 모르나요? 일반인이라서 야, 막 그런 게 안 나와. 올라오지가 않는구나. 네. 우리 손은재 선수 같은 경우는 뭐 당연한 얘기 한마디 뭐 누룩파겠지. 그만큼 열심히 했으니까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 올라갔을 거고 그래갖고 뭐 메달도 따고 그랬으니까는 노력하는 건 맞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좀 결혼이 좀 일찍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. 내 생각은 올해보다는 내년이나 한 쯤에 하는 게 훨씬 더 운적으로나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결혼 생활을 하게 되면은 좀 방송계를 좀 멀리 할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. 뭐 광고나 그런 걸 좀 이제 정리하고 결혼 생활에 집중할 것 같고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요즘에 너무 연예인들 이혼을 많이 해. 예, 가슴 아픈 일인데 이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소현재 씨 같은 경우는 이혼하지 않고 조금 더 오래 계속 가지 않을까. 9살 연상이라고 하더라고요. 9살 연상 몇 살이야? 도둑놈이 새끼고. 38이네요. 울축생 소띠. 사주상 보면 안 좋은데 띠로만 봤을 때 갑축이니까 별로 좋진 않아요. 상충은 들진 않지만 그래도 제가 백년을 하게 하게 기도하겠습니다. 요즘에 너무 이혼을 많이 해, 속상하게. 근데 그것도 다 팔자죠. 그러니까 사주 팔자인데 우리가 점 보면서 많이 연예인들 궁합도 많이 보고 했었잖아요. 했는데 이 매드 안 되는 커플 중에 뽑힐 것 같아. 올해 가고 그냥 그 이쁜 커플들 있잖아요. 그렇게 뽑힐 것 같아요. 5년 정도? 5년 정도 있으면 그 2세 소식도 들릴 것 같고 또 두 분 다 미남 선녀이기 때문에 저 이쁘고 첫애는 딸이 아닐까 그런 예언을 해봅니다. 아, 5년 예언이니까? 그럼 두 사람은 앞으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겠죠? 그렇죠. 아까도 얘기했듯이 100년을 해라 할 것 같고 큰 문제 없이 이혼 없이 그냥 쭉 곱게 할 때. 근데 손재 선수가 이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방송도 정리하고 뭐 CF나 그런 거 정리하고 완전 전형적인 엄마가 되지 않을까. 가정주부 뭐 그렇게 살 것 같아요. 이제 좀 잊혀지는 좀 되겠죠. 마지막으로 더 해주실 말씀 없으실까요? 요즘 원래 이혼이 뭐 요즘에는 뭐 별거 아니라고 얘기는 하지만 자꾸 안 좋은 소식들이 연예계 쪽이나 뭐 이쪽에 들리는 게 전 솔직히 조금 안 좋거든요. 그러니까 이왕 결혼하실 거 잘 생각해 보시고 진짜 이 배우자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에요. 그냥 사랑으로만 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요즘에는. 그래갖고 꼭 결혼하기 전에 요로 전화해서 궁합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. 너무 개인이 PR 너무 했나? 뭐 하셔도 돼요. 괜찮아요. 그게 좋지 않을까 하는 제 작은 소망입니다. 잘 봐드리겠습니다. 네,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. 네.